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한 영화 주라기 공원이 30년이 됐대요. 근데 주라기 공원을 처음 봤을 때 우리가 좀 깜짝 놀랐었잖아요. 그리고 공룡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더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공룡을 이렇게 그냥 지식으로 접하는 게 아니라 공룡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시간을 오늘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국내 대학 최초로 공룡 뼈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그야말로 자타공인 공룡 박사이십니다. 고생물학자 박진영 박사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룡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러 왔죠? 공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공룡 좋아하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공룡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공룡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공룡은 아마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친구일 거예요. 이 공룡 같은 경우는 무슨 종류의 공룡일 것 같으세요? 아예 맞아요. 조용하게 얘기하셨는데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아마 공룡 중에서 가장 유명할 뿐만 아니라 티라노사우루스가 사실은 학명이에요. 학명입니다. 과학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사람의 학명은 호모사피엔스고요. 저 동물의 학명은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사용하는 이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유명한 게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자,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은요, 일단은 육식공룡이었고요. 몸집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시내버스만한 크기였어요. 몸무게는 최대 9톤까지 나갔던 무시무시한 동물이었어요. 몸무게가 거의 코끼리 두 마리랑 맞먹는 동물이었고요. 저 공룡 같은 경우는 복원을 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이쁘게 생겼죠? 자, 보시면은 머리가 굉장히 크고요. 앞다리가 굉장히 짧아요. 몸 크기는 시내버스만 하지만 앞다리 길이는 제 팔 길이랑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아니 저렇게 큰 공룡인데 왜 하필이면 앞다리가 짧을까? 왜냐하면 티라노사우루스는 앞다리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만약에 저런 몸의 형태에서 앞다리가 길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넘어졌겠죠. 네. 티라노사우루스는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을 머리로 해결했어요. 머리가 좋은 편인 공룡이기도 했지만은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한 저 주둥이로 이용해서 사냥도 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새끼를 옮길 때 입에 넣어가지고 옮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재밌죠? 자, 티라노사우루스는 가장 컸던 육식공룡 중 하나예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컸던 공룡들도 존재했었습니다. 육식공룡보다 더 큰 공룡들은 바로 초식공룡들인데요. 이 공룡 같은 경우는요, 아르헨티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입니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 이름만 들으면 어디서 발견된지 대충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아르헨티노사우루스라고 부릅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장 큰 공룡은 바로 이 친구예요. 살아생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크죠. 몸 길이가 한 45m 정도 되고요. 고개를 이렇게 높게 쳐들면은 키가 17m 정도 되고요. 몸무게가 90톤 정도 나갑니다. 코끼리가 한 5톤 정도 나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이 옛날에 살았던 거예요. 보통 공룡 하면은 다들 크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떠오르는데 사실 모든 공룡이 다 컸던 건 아니에요. 작은 공룡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대표적인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공룡인데요. 이 공룡 보시면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어디가 머리냐면 머리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머리고요. 목, 몸통, 꼬리가 있고 앞다리랑 뒷다리가 있고요. 화석 주변에 보면 검은색으로 된 자국들이 나 있어요. 저게 보면 깃털화석이에요. 이 공룡은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었어요.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룡은 다 비늘로 덮여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온몸이 깃털로 덮인 공룡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룡 같은 경우는요, 살아있을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이 공룡은요, 비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날지는 못했어요. 네. 에오시노테릭스라고 하는 화석으로 보고된 공룡 중에서 아마 가장 작을 거예요. 공룡은 또 재밌는 게요,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진 공룡 종수가 약 한 천 종류 정도 됩니다. 네, 꽤 많죠. 근데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초등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 포켓몬스터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학자들이 꽤 많이 발견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룡을 보면 다 다르게 생겼어요. 천 종류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좀 괴상하게 생긴 것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 친구예요. 이 공룡 같은 경우는 이름이 카르노타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인데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보통은 사우루스인데 이름이. 이 친구는 타우루스예요.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냐 하면은 저 공룡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눈 위에 뿔이 한 쌍 나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게 마치 그 모습이 황소와 같다 해가지고 라틴어로 타우루스라는 거를 이름에 붙여줬어요. 일반적으로 공룡 이름에 붙는 사우루스는 도마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는 소, 카르노타우루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눈 위에 있는 저 뿔 같은 경우는 아마 과시의 목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뭐 수컷 같은 경우는 저 뿔이 이렇게 길면 길수록 암컷들한테 인기가 좋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시의 목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크고요. 저 공룡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앞다리예요. 앞다리가 보이시나요? 앞다리가 자세히 보면 보여요. 엄청 작아요. 사실 티라노사우루스도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앞다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공룡은 크기가 코끼리 말합니다. 근데 앞다리는 제 팔보다 짧아요. 이 공룡의 골격을 한번 볼게요. 골격을 보면 더 기괴합니다. 어깨뼈는 굉장히 커요. 가슴뼈도 크게 발달을 했어요. 근데 앞다리가 보이나요? 예. 네. 모든 동물은요, 사실은 척추 동물들은 우리랑 똑같은 뼈들을 갖고 있어요. 머리뼈 하나, 그다음에 목뼈, 등뼈, 어깨뼈 두 개, 팔뼈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공룡도 똑같은 뼈를 갖고 있어요. 대신에 모양이라든지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요. 그럼 카르노타우루스의 앞다리랑 어깨를 한번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카르노타우루스의 왼쪽 어깨랑 왼쪽 앞다리예요. 이 길쭉한 뼈가 어깨뼈고요. 이게 큰 부채처럼 생긴 뼈 있죠. 저게 가슴뼈예요. 어깨만 보면은 굉장히 앞다리가 발달한 공룡 같은데 앞다리를 보면 굉장히 형편없죠. 그 앞다리에 구성된 뼈들은 사람의 팔뼈랑 구성품이 똑같아요. 사람의 팔은 몇 개의 뼈로 되어 있죠? 위에 위팔뼈가 있고요. 그다음 밑에 아래팔뼈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손바닥뼈가 있고 손가락뼈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위팔뼈는 이거예요. 아래팔뼈 두 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이랑 손가락이에요. 여러분들이 카르노타우루스라면 여기가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특이하게 생겼죠. 재밌게도 이 위팔뼈랑 어깨뼈에 연결된 부위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팔은 짧은데 팔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사용했을까?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팔로 이성을 유혹할 때 썼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구애를 한다든지 이상한 행위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팔이 짧은 공룡도 있었고요. 팔이 긴 공룡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룡 같은 경우는 테리지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의 손뼈예요. 손가락과
발톱인데 저 크기가 길이만 해도 1m가 살짝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손만 봐도 기괴한데 이 공룡의 복원된 모습을 보면 더 기괴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특이하죠. 이 공룡 같은 경우는 발톱만 보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육식공룡 같은데 사실 이 공룡은 초식공룡이에요. 부리를 갖고 있고요. 머리가 작고 배가 엄청 나와 있어요. 식물을 소화하려면은 굉장히 긴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배가 엄청 나왔고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보통은 공룡들이 발가락으로 서 있어요. 근데 이 공룡은 사람처럼 발바닥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 손가락으로 뭘 어디에 사용했을까? 모릅니다. 가장 큰 가설 중 하나가 과시예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그걸 연구하셨던 분들은 이걸로 뭐 개미집을 부셔가지고 개미를 먹었다든지 아니면은 나무가지를 잡아 당겨가지고 나뭇잎을 먹었다든지 이런 가설들을 세웠는데 근데 그런 짓을 하기에는 발톱이 되게 약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나마 좀 설명이 가능한 게 과시용이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또 되게 특이하게 생긴 공룡이 있는데 바로 이 친구예요. 화석이 그렇게 잘 보존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머리가 이 위에 있고요. 머리가 굉장히 작아요. 목이 있고 앞다리가 여기 있는데 앞발가락이 세 개 있고요. 여기 길쭉한 뼈가 하나 있어요. 막대기 같은 뼈가 하나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희한하게도 손목뼈예요. 손목뼈가 막대기처럼 길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피부막이 발달했던 공룡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긴 공룡입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크기는 아까 에오시노테릭스처럼 비둘기만한 크기였고요. 이름은 E예요. E. 영어로 표기하면 YI예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이름을 갖고 있는 공룡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면은 가장 짧은 공룡 이름은 E다. 중국에서 지금으로부터 1억 6천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이고요. 보시면 약간 박쥐처럼 생겼죠? 네, 박쥐 같은 날개를 이용해가지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활공하면서 살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화석은요. 어느 부위 같으세요, 이게? 턱. 네, 맞아요. 아래턱이에요. 아래턱 일부고 저 튀어나와 있는 게 이빨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석이에요.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논문으로 발표가 됐던 화석이에요. 이 공룡은 메갈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이고요. 이 메갈로사우루스가 보고된 지 200년 된 해예요. 오늘이. 올해가 200년 된 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해고요. 공룡 연구 200주년이에요. 그래서 저 공룡을 복원을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의 친척이다 보니까는 티라노사우루스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약간 머리가 좀 작고요. 근데 200년 전에 이 공룡을 처음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복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발견된 부위가 아래턱뼈랑 골반뼈 일부, 뒷다리, 그리고 꼬리뼈 몇 개였어요. 공룡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복원했을까? 이런 식으로 복원했어요. 일단 이 메갈로사우루스라는 동물이 굉장히 크죠. 코끼리만한 덩치의 동물이었어요. 일단 뼈가 별로 없었고요. 발견된 게. 근데 당시 사람들은 덩치가 큰 동물이면은 무조건 네 발로 걸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알고 있는 큰 동물들 있죠. 하마, 코끼리, 코뿔소 다 네 발로 걷잖아요. 당연히 이 동물도 코끼리 많으니까 네 발로 걸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200년 전 과학자들한테 오늘날 우리가 복원한 공룡을 보여주면은 이게 무슨 동물이야 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19세기 중반쯤에 이 영국의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면서 거기서 보다 보존률이 좋은 공룡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찾았던 게 어떤 거냐면은 이 공룡이에요. 하드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인데 이 공룡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앞다리랑 뒷다리가 모두 발견된 공룡이 없었어요. 근데 이 공룡 같은 경우는 앞다리랑 뒷다리가 모두 발견이 됐어요. 그랬더니 보니까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었어요. 이런 몸의 형태는 두 발로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형태겠죠. 그래서 19세기 중반 때 덩치가 크다고 다 네 발로 걷는 건 아니구나. 어떤 공룡들은 두 발로도 걸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 골격이 재미난 게 꼬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꼬리가 바닥에 질질 끌려 있죠.
오늘날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룡을 복원하면은 꼬리를 바닥에 끌게끔 복원을 하지 않아요. 공룡은 꼬리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저때 당시에는 공룡은 파충류잖아요. 파충류는 굶뜬 동물이고 꼬리를 질질 끌고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꼬리를 끌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종의 고정관념이죠. 그 뒤부터 100년 동안 공룡은 꼬리를 질질 끄는 모습으로 복원이 되게 됐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60년대 말에 어느 학자가 재미난 걸 알아냈어요. 뭐냐면은 공룡이 정말 꼬리를 끌고 다녔다라면은 발자국 화석을 봤을 때 꼬리가 끈 자국이 나와야 돼요. 왼 발자국과 오른 발자국 사이에 길다란 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존에 발견됐던 공룡들이 일단 굉장히 민첩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몸의 형태가 오늘날의 새랑 되게 비슷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특히 뭐 타조라든지 닭이라든지. 그래서 이때부터 공룡의 모습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때 나온 영화가 주라기 공원이에요. 오케이. Of course. Come on, it's okay. We'll do a tranquilizer for me. She's sick. What are her symptoms? Low imbalance, disorientation, labored breathing. 그 다음에 더 대단한 게 깃털이 달린 공룡 화석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깃털을 보면 어때요? 화려하죠. 90년대 중반이었어요. 이때부터 처음으로 보고된 깃털 공룡 화석이 이겁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시노사우롭테릭스라고 하는 공룡인데 등에 보시면은 깃털이 있어요. 깃털로 덮여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수십 종의 공룡들이 깃털이 달린 모습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공룡의 모습이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주라기 공원 보셨을 거예요. 혹은 주라기 월드를 보신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등장하는 공룡 중에 벨로키랍토르라는 공룡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육식공룡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리 생활을 하고 하는 공룡이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습이 이렇습니다. 네,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는 무시무시한 동물로 나오는데 요즘은 공룡학자들이 벨로키랍토를 이렇게 복원을 하지 않아요. 요즘은 어떻게 복원을 하냐면은 앞다리에도 깃털이 있고 꼬리에도 있고 새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 두 동물이 같은 동물이에요 지금. 근데 지난 30년 사이에 복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공룡 연구 200주년이고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공룡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거냐면은 그동안 여러분들 그 과학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공룡 멸종 미스테리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공룡학자한테 공룡의 시대가 어쩌다가 막을 내렸나요? 물어보면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석 충돌로 인해서 공룡의 시대인 중생대가 끝났다는 것을 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운석이 충돌한 위치도 알아냈어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 운석 충돌구가 발견이 됐고요. 그 외에도 공룡 시대가 끝날 무렵의 지층과 신생대, 그러니까 포유류의 시대가 시작되는 지층 사이에 하얀색 진흙이 나온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 진흙의 성분을 분석해봤더니 운석에서 나올 수 있는 성분들이 나왔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에 에베레스트 산만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했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전지구적인 산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충돌하고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지구상에는 모든 숲들이 다 탔고요. 하필이면 이 운석이 떨어진 곳이 어디였냐면은 얕은 바다였어요. 얕은 바다에다가
에베레스트 산마는 돌을 떨어뜨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해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운석 충돌구가 있는 지점 주변으로 해서 보면은 해일에 의해 가지고 쌓인 그런 퇴적층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공룡 당시 살았던 생물들을 가장 많이 죽였던 것은 먼지였어요. 수많은 양의 먼지가 하늘로 올라가서 햇빛을 가리게 됐고요. 이 먼지들이 사실은 10년 후에 다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햇빛을 가렸어요. 햇빛을 가리니까는 식물들이 죽겠죠. 식물이 죽으면은 초식동물들도 죽었을 거고 육식공룡들은 처음엔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와, 뷔페다 하면서 막 먹다가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서로 뜯어먹고 나중에 걔네들도 죽었겠죠. 그래서 당시 생물의 65%에서 75%가 멸종을 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당시의 공룡의 100%가 다 멸종한 건 아니었어요. 95%가 멸종했어요. 5%가 살아남았어요. 이 엄청난 재앙을. 그 5%의 후손들이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은 이 친구예요. 네, 공룡이에요. 무시무시한 공룡을 제가 가져왔어요. 아직도 갸우뚱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얘가 무슨 공룡일까? 티라노사우루스는 굉장히 멋있는데 참새는 멋있지 않아요 하는 초등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참새는 귀엽죠, 그죠? 사실 과학자들은 이 두 동물을 묶어가지고 공룡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화석으로 보고된 공룡 종수가 1000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 다르게 생겼어요. 저기 이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저 위에는 육식공룡이고 밑에는 스테고사우루스라고 하는 초식공룡인데 다르게 생겼어요. 걷는 방법도 다르고 심지어는 밑에 있는 스테고사우루스는 등에 뾰로 된 판들이 등에 막 삐죽삐죽 올라와 있어요. 우리는 얘네 둘을 묶어서 공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이 동물의 골반뼈를 한번 뽑아봤어요. 일단 다르게 생겼죠. 근데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골반 옆에 구멍이 나 있어요. 보이시나요? 저걸 흡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냐면 여러분들 고관절에 해당되는 부위인데 저기 구멍이 뻥 나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저기가 뼈로 막혀 있거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특징을 갖고 있는 동물은 공룡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느 골격을 보더라도 저 부위에 구멍이 뚫려 있다 하면은 그 동물은 무조건 공룡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징만 알고 있으면은 어떤 동물을 보더라도 이게 공룡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한번 시험해 볼까요? 자, 이 동물이 공룡일까 아닐까요? 공룡이죠. 그렇죠? 흑반이 뚫려 있어요. 자,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이에요. 자, 공룡일까 아닐까요?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동물의 흙바늘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허벅지 뼈가 여기 붙어요. 뼈로 막혀 있죠. 이 친구는 공룡이 아니에요. 공룡 장난감 세트를 사면 항상 같이 오는 친구인데 공룡이 아니에요. 얘는 익룡이에요. 익룡은 공룡이 아닙니다. 네, 익룡은 공룡이 아니에요. 공룡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룡이 좋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전 익룡이 좋습니다 하는 거는 네, 좋아하는 개가 뭐예요 하는데 고양이라고 대답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다른 동물일 거예요. 공룡일까 아닐까요? 네, 쉽죠. 네, 브론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흙반이 뚫려 있습니다. 자, 공룡일까 아닐까요? 아까 그 동물이랑 똑같이 목이 긴데 얘는 공룡이 아니에요. 흙반이 이 관절면이에요. 골반뼈가 위아래로 납작해지는 경우입니다. 얘는 공룡이 아니에요. 얘는 수장룡이라고 하는 도마뱀의 친척이에요. 공룡일까 아닐까요? 쉽죠. 스테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입니다. 흙반이 뚫려 있어요. 공룡일까 아닐까요? 흙반이 막혀 있죠 지금 뼈로. 디메트로돈이라고 하는 공룡인데 사실 파충류도 아니에요 이 친구는.
호유류의 조성벌에 해당되는 동물이에요. 특이하게 생겼죠. 자, 공유일까 아닐까요? 흙반이 뚫려 있어요, 저기. 공룡이죠? 자, 공룡일까 아닐까요? 흙반이 뚫려 있어요. 주물럭이 맛있는 공룡이죠, 그죠? 자, 공룡일까 아닐까요? 공룡이죠? 얘네들이 차가 지나가는데 안 비키고 뒤짐지고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공룡일까 아닐까요? 그럼 이 친구는 뭘까요? 공룡이겠죠. 그렇죠?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비교로 이제 포유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포유류는 다 아실 거예요. 알죠? 포유류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죠? 뭐 몇 가지 예시가 있죠, 거기. 코끼리, 박쥐, 얼룩말, 오랑우탄, 돌고래, 사람.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죠? 박쥐랑 코끼리가 비슷하게 생겼나요? 다르게 생겼죠. 근데 우리는 얘네들을 묶어서 포유류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새끼한테 젖을 먹여요. 포유류는요. 몸에 있는 그러니까 어미가 몸 안에 있는 피를 젖으로 바꿔서 새끼한테 먹이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동물은 포유류밖에 없고요. 포유류는 이 특징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던 동물로부터 다 기원을 했어요. 얘네들을 묶어서 포유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공룡을 볼게요. 트리케라톱스, 티라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참새, 닭, 그렇죠? 살로만 치킨, 양념 치킨, 펠리컨, 화식조, 타조 다 흙반이 뚫려 있는 조상으로부터 다 기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묶어서 공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한테 공룡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은 트리케라톱스랑 집참새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기원한 모든 동물을 묶는 무리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게 공룡의 정의예요. 자, 오늘 그 과학자들이 화석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알아낸 공룡 종수가 1000종 정도 돼요. 근데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이 만 종이 넘어요. 사실 공룡의 대부분은 새예요. 새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주라기 공원을 만들 필요 없겠죠, 그죠? 가족이랑 같이 등산하다가 새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가족이랑 같이 삼계탕 먹고 하면은 그게 주라기 월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룡 생각하면은 공룡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런 친구들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애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대단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면 달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공룡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겨울이 되면은 순천만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수백만 마리의 공룡들이 찾아와요. 또 알도 낳습니다. 새끼도 키우고요. 가끔 이제 책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공룡 기네스북 기록이라 해서 막 가장 빠른 공룡 가장 느린 공룡 나오는데 그거 다 바꿔야 돼요 이제. 그죠? 가장 빠른 공룡은 매예요. 오늘날 살아 있습니다. 매가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강을 하잖아요. 그 속도가 시속 110km나 된다고 합니다. 가장 높게 나는 공룡은 두루미예요. 두루미가 쉬지 않고 에베레스트 산을 날아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가장 작은 공룡은 벌새예요. 벌새 보신 적 있어요? 벌새가 얼마나 작냐면요. 초밥 한 점이랑 벌새 12마리랑 몸무게가 같아요. 가장 깊게 잠수하는 공룡은 펭귄이에요. 가장 영리한 공룡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까마귀가 견과류를 좋아해요. 견과류를 좋아하는데 부리가 약해요. 그래서 견과류를 깨먹을 수가 없어요. 견과류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먹냐면은 도로에 갑니다. 도로에 가서 빨간 불이 켜지면은 차가 선다는 걸 알아요. 그 앞에 가서 견과류를 바닥에 두고 지켜.
지켜봅니다. 멀리서 초록불이 되면 차가 지나가잖아요. 밟고 가겠죠. 깨집니다 호두가. 나중에 빨간불이 돼가지고 차가 스면은 그때 내려가서 호두를 채집해가요. 그 정도로 영리해요. 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공룡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닭이에요. 비둘기보다 훨씬 많아요. 자, 지금 사람이 몇 명이죠? 지구상에? 80억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살아있는 닭이 2천억 마리가 넘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조상인 그 원시 포유류들이 공룡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때는 공룡의 밥이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죠. 저는 이제 공룡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됐어요. 치킨 먹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먹는 달걀, 달걀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빵에도 들어가죠. 마요네즈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공룡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공룡의 시대입니다. 근데 공룡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뭐냐면은 환경 파괴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1년에 우리나라 면적 정도에 되는 숲이 사라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새들이 서식지를 잃고 있었어요. 잃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에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을 했고 생태계가 붕괴를 해서 공룡이 거의 멸종하긴 했었지만 일부가 살아남았죠. 그때 대멸종으로 살아남은 공룡들이 지금 이러다가 사람 때문에 멸종하는 게 아닌가 하고 과학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룡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해요. 뭐냐면은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작은 실천들만 모이면은 공룡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재활용 많이 하고 가까운 거리 걸어다니고. 사실 쓰레기 문제가 또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바다새의 80%가 뱃속에 쓰레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공룡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에이 더러운 공룡 저리가 하면서 뭐 발차기를 한다든지 이러지 마시고요. 앞으로 좀 공룡을 좀 많이 사랑해주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고 공룡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야, 오늘 재미난 공룡 이야기 들었어요. 아, 너무 오늘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룡과 함께 살고 있었다니요. 공룡은 멸종할 줄 알았더니. 오늘 박진영 박사님과 함께 우리 공룡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여러분이 이제 질문해 주신 것들도 이따가 한번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동물들은 공룡이라 할 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는 좋은 질문이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공룡이냐? 그러니까 깃털을 갖고 있는 동물은 다 공룡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류에 해당되는 동물. 닭, 타조, 벌새, 까마귀 이런 애들은 다 공룡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룡의 특징이 뭐냐면은 흙반에 이 뼈가 없는 애들이에요. 조류는 다 공룡이고요. 그 외에 다른 동물들은 이제 공룡이 아니죠. 네. 그럼 우리가 아는 새가 전부 다 공룡이에요? 전부 다 공룡 안에 포함이 돼요. 아, 그 이 아까 그 흙반이라는 것 때문에 뼈 구멍 때문에. 아, 현대 동물 중에서 새는 공룡이다. 공룡에 포함된다. 공룡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표현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공룡이 진화해서 새가 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작은 육식공룡에서 새가 진화한 건 맞아요. 근데 공룡이 진화해서 새가 됐다는 표현은 잘못된 게 그거 마치 포유류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네. 또 그걸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 뚫린 흙반이 왜 중요할까? 왜 얘네들은 뚫린 흙반을 갖고 있을까? 네. 그 뭐냐면은 얘네들이 거기에 이제 허벅지 뼈가 붙어요. 얘네 허벅지 뼈가 윗부분이 이렇게 90도로 꺾여 있거든요. 흙반 안에 딱 들어맞습니다. 이 구조가 되면은 다리를 벌릴 수가 없어요. 다리를 벌릴 수가 없어요. 다리가서 공룡들은 다 다리가 밑으로 뻗어 있어요. 그러네요. 일반적인 파충류들은 보면 다리가 다 옆으로 뻗어 있거든요. 그럼 옆으로 뻗어 있으면은 걷거나 뛰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다리가 옆으로 뻗어 있으면은 어떻게 움직여요? 이러고 움직여요. 잖아요. 도마뱀이나 악어 보세요. 다 이러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몸 안에 허파가 있죠. 한 쌍이 있는데 좌쪽 그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있는데 제대로 숨을 쉬려면은 동시에 팽창하고 동시에 수축을 해야 돼요. 근데 몸을 계속 이렇게 비틀면은 한쪽만 펴지고 한쪽은 쪼그라지고 하니까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마뱀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보면은 쫓아가잖아요. 막 뛰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춰요. 숨을 못 쉬어서 그래요. 네. 달릴 때 숨을 안 쉬어요. 얘네. 이거를 옛날에 60년대에 그 하버드대 생물학자분이 도마뱀을 러닝머신에 올려봤는데 숨을 안 쉰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하버드 박사님들도 되게 재밌게 실험을 하시네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알아냈고 거기서 공룡 같은 경우는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잖아요. 걸으면서 걷거나 뛸 때 굳이 몸을 저기 뒤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숨을 잘 쉴 수가 있어요. 공룡은 걸으면서 혹은 뛰면서 숨을 잘 쉬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발달시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 재밌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 뽑아볼게요. 아까 근데 사실 요거랑 오늘 강연하신 거랑 좀 내용이 다른데 멸종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까 들었잖아요. 예. 제일 마지막에 멸종한 공룡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해도 되나? 아니 상관없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 질문은 아마 그 우리가 흔히 공룡의 시대라고 하는 중생대 그러니까 끝날 무렵에 가장 마지막에 새가 아닌 공룡 중에 마지막에 멸종한 공룡이 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포함이 되는데 공룡 시대가 끝날 무렵에 살았던 애들이 이제 요 티라노사우루스랑 저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이에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겠지만 트리케라톱스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 뒤쪽에 이제 부채 모양의 그 볕이 있고요. 뿔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 공룡들이 이제 공룡 시대가 이 공룡들은 운석이 떨어지는 걸 봤을 거예요. 근데 저 사실 이 공룡 보면서 좀 궁금한 거 있었는데 이 티라노사우루스 되게 몸집이 사실 초식 공룡보다는 좀 안 큰 편이잖아요. 크지 않은 편이고 우리 아까 뭐 그 화면으로도 잠깐 봤지만 초식 공룡들이 굉장히 몸집이 크잖아요. 목도 엄청 길고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이런 육식 공룡들은 몸에 비해서 머리가 좀 큰 편이고 초식 공룡은 몸은 엄청 거대한데 머리 진짜 요만하잖아요. 엄청 소두.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일단은 육식공룡 같은 경우는 뭐든지 뭔가를 해결할 때 머리로 해요. 주둥이로 합니다. 주둥이가 길쭉해진다든지 커지는 쪽으로 진화를 하고요. 보통 육식공룡보다 큰 초식공룡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이런 목 긴 공룡들이에요. 몸이 뚱뚱하고 그다음에 목이 길쭉하고 머리가 작은 애들인데 사실 식물을 먹는 거는 되게 조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식물은 영양분이 적어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식물을 먹는 거는 좀 되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소비를 많이 얻는 게 별로 없는 상태인데 많이 돌아다니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목긴 공룡 같은 경우는요.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은 가만히 선 상태에서 고개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넓은 곳에 이런 식물들을 훑어먹는 쪽으로 진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육식공룡이랑 크기가 비슷하거나 좀 작은 초식공룡들 보면요, 다 머리 커요. 네, 한 번에 많은 양의 식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세운 거죠. 그래서 트리케라톱스 같은 경우는 식물을 이렇게 많이 입에 담고 씹어 먹고요. 이런 거대한 목긴 공룡 같은 경우는 일단 빨리빨리 넣어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삼켜요. 씹지 않고 삼킵니다. 식물을. 그래서 이거를 또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소화시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식물이. 고기는 소화시키기 쉬워요. 식물은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소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화도 잘 안 돼요. 박테리아에 많이 의존을 하고 또 얘네도 돌을 많이 삼켰어요. 돌을 삼켜서 위 속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식물들을 갈아서 먹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날 닭도 그렇게 저기 먹이를 소화를 시키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먹는 닭똥집이 사실 모래 주머니예요. 맞아요, 모래 주머니. 그렇군요. 항상 궁금했어요. 그럼 모든 초식 공룡들이 머리가 작은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몸집이 큰 애들이 머리가 주로 작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이 긴 애들이 보통 머리가 작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목이 긴데
머리가 커져버리면은 목을 못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이거랑 또 정반대로 진화한 게 오늘날 살아있는 코끼리예요. 코끼리는요, 머리는 크죠. 근데 목이 길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코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안, 서 있는 자리에서 코만 움직이면서 넓은 면적의 식물을 뜯어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아가게끔 진화를 하네요. 불편한 구석은 좀 이렇게 줄이고 살아가게끔.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게. 네. 재밌는 또 진화론 들었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가 사실 공룡의 이제 모습은 이제 그 복원한 걸 많이 보는데 공룡의 울음소리는 거의 영화에서만 듣잖아요. 그 질문이에요. 영화에 나오는 공룡 울음소리는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겠죠. 아. 네,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공룡들은 다 이제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의 소리를 합성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영화 주라기 공원을 보시면은 거기에 등장한 티라노사우루스의 울음소리 같은 경우는 호랑이랑 그다음 악어 여러 동물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틀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벨로키랍토르 같은 경우는 돌고래랑 바다코끼리랑 원숭이 소리를 합쳐서 낸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그럼 영화에서 그 공룡들 보면은 이렇게 포효를 해요. 소리를 낼 때 입을 벌리고 쾅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살았던 공룡들은 그랬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보통 입을 벌려서 쾅 하고 소리 지르는 동물들은요. 이 목에 있는 후두로 소리를 내는 애들이에요. 근데 후두로 소리를 내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제 뭐 포유류라든지 이런 동물들이고요. 파충류는 보통 후두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악어라든지 뭐 오늘날 살아있는 그 공룡이 새도 보면은 식도 쪽에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소리를 내요. 그래서 멋있는 쾅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약간 바람 빠지는 소리라든지 트름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를 주로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멋있어 보이고 티라노사우루스 하면 되게 이제 막 좀 뭐 포악하고 이렇게 좀 공격성이 있는 그런 공룡을 좀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호랑이라든지 약간 그런 좀 이렇게 위험 있는 동물들의 뭐 소리를 따다가 냈군요. 근데 사실 그 호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 오늘날 어디 동물원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소리 잘 안 내요. 필요할 때만 내고요. 그리고 사실 뭐 소리를 막 계속 내고 다니면은 사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 여기 왔다 도망가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오늘날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공룡 또한 필요할 때만 소리를 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정말 조용히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먹이를 일단은 사냥을 해야 되기도 하고 자기 위치가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 보면 티라노사우루스가 걸어다닐 때마다 이렇게 땅이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쿵쿵 소리가 나요. 근데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요. 대부분의 공룡은 발바닥에 그 쿠션이 있어요. 발바닥 살집이 있어요. 그 개고양이 발바닥에 젤리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공룡도 발바닥에 그 살집이 있어가지고 걸어다닐 때 소리가 거의 안 났어요. 그래서 거대한 목긴 공룡도 영화나 만화를 보면은 막 지진 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걸어다닐 때는 소리 거의 안 났을 거예요. 하긴 그러네. 생각해봐. 이거 쿵쿵하면 거기 이제 먹잇감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공룡들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사냥을 했겠어요? 그랬군요. 쿠션이 있다는 거 몰랐다. 그죠? 귀엽네요. 또 그렇게 보니까. 네. 그럼 박사님 하나 뽑아주실래요? 질문이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시조새는 공룡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시조새는 사실은 조류는 아니에요. 조류는 아니고요. 대신 이제 공룡이라는 무리 안에는 포함되겠죠. 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답은 시조새는 공룡이 맞긴 합니다. 근데 조류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이것도 좀 궁금해요. 박사님께서 공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긴 했고요. 부모님 말에 의하면 3살 때부터는 공룡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됐을 때도 그 공룡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경쟁자가 정말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는 이 친구들이 다 다른 데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컴퓨터 쪽으로 많이 빠지고. 그래서 대학 올라갔을 때는 공룡 좋아하는, 공룡 쪽으로 전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네. 경쟁자들이 다 사라져버렸나요? 아, 예, 네, 네. 얼떨결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공룡을 쭉 좋아하셨군요. 예, 네. 네. 굉장히 쉽게 공룡학자가 된 경우예요. 경쟁자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국내 대학에서 최초로 공룡뼈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 근데 저는 공룡이 사실 우리나라 되게 친숙한 동물이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이제 친숙한 동물이라서 공룡을 되게 연구하는 학자분들이나 당연히 박사님들이 많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놀랐어요. 네. 연구를 많이 해주세요.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박사님께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룡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자녀분들 있으신가요? 아, 딸 하나 있습니다. 아, 여기 그 질문이 있어서요. 그 자녀들은 공룡 좋아하는데 딸도, 아, 따님도 좋아하는? 아빠가 공룡 박사인데? 공룡을 막 일부러 갖다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괜히 또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공룡을 좋아하게 되면은 뭔가 딸이 이렇게 다양한 걸 좋아할 법도 했는데 아빠가 뭔가 막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최대한 공룡 아닌 거를 뭐 옷을 입힌다든지 예,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집에 공룡이 워낙 많아서 이게 많이 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예, 지금 거실에도 브라키오사우루스 장난감이 이만한 게 서 있는데 아침에 아침에 애가 일어나서 나오면은 이렇게 머리 한번 만지고 브라키오사우루스 머리에 뽀뽀 한번 하고 이렇게 가고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이제 옷에 재킷에 그 배지라 브로치라 해야 되나? 그것도 공룡이에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그런 건 뭐 파는 건가요? 제작하신 건가요? 아, 예. 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일본에 되게 큰 그 과학박물관이 있어요. 우에노 과학박물관 그 저기 기념품으로 사오신 거예요? 기념품샵에서 사왔어요. 우리나라엔 팔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오, 세상에. 이렇게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예, 그래요. 아, 오늘 사실 너무 재밌는 공룡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뭐 TV로 혹은 영화로, 예, 어린아이들은 만화로 이게 많이 접하게 돼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도 있었지만 오늘 공룡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혹시 박사님 마지막으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룡 아직 살아있다는 거를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고요. 공룡 많이 사랑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